크리스탈 리딩 들어갑니다. 자, 이 돌부터 할까요? 야, 오묘합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뭔가요? 오션 제스퍼입니다. 오션 제스퍼. 와, 멋지네요. 근데 흉터가 많아. 중간중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상처죠? 거친 상처. 거친 상처. 이 크리스탈은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아기가 사면 좋고요. 그 어떤 서비스업이나 무형의 일보다는 현실적인 제조업이라든가 현실적 유형의 것을 창조하는 아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아기, 그런 아기들, 아주 아주 현실적인 직업에서 제조 생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아기들한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되게 힘들고 아픈 마음 많이 올라올 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아기는 그런 분이 소지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사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이 보이는 아기.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아우 난관은 보이는데 뚫기를 해야 되겠고 힘이 들다 하는 아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투하는 병사 같은 거. 막 흑병도를 하나하나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투지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아기한테는 소장 가치가 있죠. 이거 보면 자기 투사가 되면서 용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아기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걸 갈까요? 황수정입니까? 황수정.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황수정. 이야기는 치유력이 있는데 이야기는 약간 간 기능 저하와 환달이 있는 아기,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좋아요. 소화 효소가 잘 분비 안 되는 아기들한테 물질 육체적으로 그런 아기한테 효과가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뭐냐면 되게 이렇게 가똥을 꺼주세요. 감정이 섬세한 아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심한 아기. 그래서 날마다 벌벌 떨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아기한테 좋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소화 효소의 분비, 치유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는 블루 셀레스타이트. 아, 이게 블루 칼사이트랑 좀 다른 거군요. 근데 이건 알 모양이네. 이야기는요, 특이하네요. 이야기는 심장 반응이 심하게 심장하고 폐 두 가지 반응인데 특히 심장에 아픈 마음이 엄청 올라와요. 서럽고 아프게 버림받은 마음을 청산을 많이 하니까 고아라든가 아니면 냉정하게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기한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잘 그리고 남자분 중에도 이런 아기 있죠. 분명히 정자 생산 능력도 있고 임신 가능자인데 부인이 임신이 안 돼. 둘 다 문제가 없어. 그런 생식 능력에. 근데 임신이 안 돼요. 그 복을 못 받는 아기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라피스라줄입니다. 라피스라줄. 조그만해요. 되게 아름답네요. 내가 보면 라피스 라줄리 중에 제일 예쁘네.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행하게 느껴질 때 행운을 가져다주는 돈이에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돈. 그리고 자신이 공주라든가 왕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기는 이거 소장하면 좋아요. 자기 공주 대접해주고 왕자 대접해주면 짝이 올 수 있어요. 너무 예쁘네. 딱 이거다. 너는 공주야. 나도 탐나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랍시스라줄리도 나 많이 봤는데 다르네 에너지가. 또 어떻게 절묘하게 여기다 딱 영차를 새겨놓으니까 더 공주 같아. 프린세스 걸들은 탐을 내보세요. 자, 이건 뭡니까? 적호환석입니다. 적호환석. 이거 어찌네. 이건 장애 좋네요. 잡자마자 장이 막 뿜뿜 난리 났어요. 장이 막히거나 장군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대장 소장이 좋고요. 특히 소장 쪽으로 그리고 노폐물 배출. 노폐물 배출 수치에 배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보자면 성수치.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되게 긴장하며 사는 분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과 성수치심. 자기 성을 수치해주는 마음. 치원일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조그만 돌. 장미수저입니다. 장미수저. 그럼 뭐 보나마나 여러분도 알지 않을까요? 첫사랑. 아직 사랑을 못해본 아가들. 그건 뭐 나이 많아도 상관없죠. 사랑을 못해본 아가들.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하고 싶은 아가들. 근데 사랑받고 싶은 아기들. 가지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되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고 이 자체가 또 되게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되게 사랑 주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첫사랑을 뽑고는 아가들. 성장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해볼까요? 특이하네요. 화이트 레인보우 문스톤이네요. 자, 이거는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딱 잡습니다. 화이트 레인보우 문스톤. 폐부터 신장부터 등을 거쳐서 폐 그리고 위에 백회까지 확 뚫어주네요. 죽이고 싶은 마음 천사님 좋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남편을 죽이고 싶고 부인을 죽이고 싶은 아기들. 그때마다 이렇게 다 손을 얹어놓으면 절절절절 이런 거 안 나갈 거네요. 자, 부모 싸움한테 이걸 딱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엿다가 이렇게 전사하면서 딱 하면 남편과 부인에게 살기 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죠. 죽고 싶은 마음. 그거 센 아기들은 요거. 자, 죽이고 싶은 살기를 상쇄시키고 치유하는 아기. 자, 요거는 아주 크네. 어우, 들 수가 없어요. 어우, 이거는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길어요.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아스트로필라이트. 어우, 어쨌든 길어요.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시비 분별심에 많이 걸려서 많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뭐라고 해야 돼? 미움받고 나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어. 범죄 조직은 아니다. 하여튼 그런 자꾸 이렇게 이거 내가 이 나쁜 사람이지 막 이런 죄책감이 들 그런 일. 남의 것을 빼앗아 보이는 일이죠. 이 세상에 뺏고 뺏기는 건 사실은 가짜거든, 그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일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야기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죄책감을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아기한테 좋다고 그 두려움을 많이 먹어요. 분별심을 없애고 그런 분별심을 없애고 두려움을 많이 먹어요. 용감하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은 아기 미움을 점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미움이 많은 공간, 잘 다투거나 막 거기서 막 싸움이 분쟁이 많이 나거나 이런 공간에도 또 점화할 수가 있으니까 넓은 집에 사는데 부부싸움 맨날 한다. 그런 아기들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아기들이 가져가면 자리를 확 쳐버려. 그래서 공간이 조금 넓은 데다 갖다 놔야지 너무 좁은 데다 갖다 놓으면 이게 쳐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에너지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공간도 좀 넓은 곳에 갔다 놓고 에너지가 어쨌든 센 아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세고 나쁜 남자 사업하는 나쁜 남자 아기가 서로 싸움박질하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있죠? 그런 아기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거친 아기들을 다루는 코치, 감독 이런 사람이 좋아요. 운동은 어차피 몸을 막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다치고 막 혼내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잘 뛰어라 뭐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런 코치나 감독, 운동선수들 뭐 이런 거친 세상에 남성성을 쓰는 아가들한테 좋습니다. 약간의 폭력성이 가미된 근데 되게 무거워요. 폭력성이 가미돼서 자, 이 하얀 예쁜 아기를 해볼까요? 백수정. 아, 백수정입니까? 여기는 오, 잘 들리네요. 수정. 자, 이야기는 되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치유력도 있는데 특히 자기를 갖다가 수치주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냐면 자기의 굉장히 착하고 예쁜 마음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마음을 수치주는 아기. 너는 아주 나쁜 애야. 나쁜 애가 아닌데 실제로 순수하고 착한 아기인데 근데 순수하고 착한 자기를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니 멍청하니 이렇게 구박하고 너는 애가 바보라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착하고 순수한 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아기들 있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나쁘다고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공격하고 어쩌란 말이야? 그런 아기들한테 자기 학대성이 강한 아기 특히 착하고 순수하고 예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손해보고 살고 무시당하고 살고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들한테 그런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폐 쪽에도 좋아요. 폐 쪽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석회화됐거나 약간 굳었거나 또는 그 슬픔 때문에 제대로 울지 못한 아기들도 좀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말랑해지고 눈물이 좀 날 겁니다. 이거는 라브라도르 라브라도 라이트. 그 옛날에 찍지 않았나요? 이건 맹장이 발음하는데 맹장. 충수형. 맹장. 맹장염과 자꾸 어지러운 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병원 가서 막 해봐도 그냥 잘 모르겠는데 뭐 어지럽고 잘 쓰러지는 아기 그런 병이 있나요? 그냥 쓰러지는 병이 있다는데? 기립성 질환. 하여튼 막 쓰러지는 병이 있대요. 이야기가 그래. 그렇게 잘 쓰러지는 아기랑 평형 감각 유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아기. 약간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기한테 이게 좋답니다. 그리고 맹장이. 맹장이 안 좋으면 그렇게 어지럽대는데 맹장이 안 좋으면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 감각이 안 맞다고 하네요. 그런 아기한테 자 요거는요 아스트로필라이트 가네덴 파이라이트 이건 뭐 기르니까 글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속에가 약간 반짝반짝하고요 겉에 이게 이상하다. 코를 묻혀놓은 것 같아? 코를 이렇게 파서 묻혀놓으면 이게 약간 겉에가 코 묻은 것 같이 코 묻은 게 이렇게 물티슈 어디 있어요? 물티슈 한번 줘봐요. 이거 진짜 안 이거 코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돌의 특성이 이런 건지 코 묻힌 것 같은 돌이 있죠? 원래 이러네. 코 묻힌 것 같은. 약간 이렇게 파르스름한 빛이 나와요. 안에서 밑에서 붉은 빛도 약간 나와. 아, 이거는 인내심이 없는 아기한테 좋대요. 인내심. 오래 참고 뭘 꾸준히 못하는 아기. 그러니까 뭘 했다가 했딱 하는 아기 있죠. 금방 집어치우고 또 다른 거.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가 라면 장사하다가 국수 장사하다가 고기 장사하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망해먹고 다니는 아기. 그리고 아기들은 정서불안 장애, 과잉행동 장애, 막 그래서 막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 불안한 아기들한테 그런 방해됐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뭘 하나를 꾸준히 못하고 인내심이 없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절제심이 없나, 참지를 못하나 이런 아기들한테 도움이 돼요. 또 이렇게 자꾸 보니까 아름답네요. 그래서 인내심이 절대로 필요한 아기는. 너무 많이 참는 아기는 사지 마세요. 더 참게 되면 어떡해. 참고로 더 참게 되거나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아기는 인내심이 필요한 아기입니다. 반응하는 장기는 심장, 그리고 뒷골, 후두부. 후두부와 심장이 주로 많이 반응하고요. 코도 많이. 안 좋은 아기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크리스탈 리딩은 여기서 끝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해나 엄마.